지난번에 인모드 리프팅 했던 후기를 찾아왔었는데 그때 인모드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인모드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탬버린 윤곽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렇게 인모드를 이렇게 리프팅을 시켜주고 여기 턱 부분에는 지방 제거를 해주면 훨씬 더 날렵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거를 또 받고 왔는데요. 이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해보다가 알아봐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벌써 그 윤곽을 받고 난 지도 2주가 지나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이렇게 귀를 다 까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여기 있는 이 조명을 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얼굴 윤곽이 엄청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엄청 만족을 하면서 이 조명도 켜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인모드에 이어서 탬버린 윤곽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단계는 최초격파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곽주사가 들어갔을 경우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윤곽주사는 그리고 소량의 스틸로 들어있는데 저희가 산부인과 원장님한테 전문의사님한테 자문받기만 이렇게 원장님하신 거라서 뭐 여드름, 염증 주사 맞는 정도의 극소량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고주파가 들어갔는데 고주파 같은 경우는 고주파 자체로도 이제 붕친 근육 위에도 근육이나 뭐 지방을 이제 녹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링까지 다 들어가서 마무리 관리까지 하는데 당일날은 윤곽 주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붓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에 좀 빠지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사이에 딴 건 안 하셨고? 아, 그 다음에 네. 보톡스 같은 것도 맞았었고 네. 그 다음 최근에 그 뭐지? 슈링크 같은 인모드 그거 받았어요. 인모드는 근데 완전 최근에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받아도 되냐 물어봤더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울 한번 봐보시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저는 약간 여기 턱살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살이 진짜 많아가지고 살이 좀 두께가 있죠? 턱 아래로 한번 내려보세요. 많이 좁히네. 턱 한번 지어보세요. 그게 살도 살이고 네. 여기가 조금 네. 약간 짧잖아요. 네. 짧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많이 접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이 턱선 하가 쪽 라인 살리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탬버린 막 해가지고 아래 턱선이랑 이중턱이랑 해가지고 살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멍은 조금 질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붓기나 이런 것도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차관을 네. 좀 많이 줄이시면 얼굴은 지금보다 많이 작아질 수 있는 얼굴이고 이걸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광대를 좀 줄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같이 줄이면 얼굴이 지금 약간 일자거나 약간 사다리 뽕이잖아요. 오히려 아래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게요. 크림 바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 바르는 거 처음 해봅니다. 더 안 돼. 이거는 빼면 이거 좀 헬스케 보이니까. A few minutes later.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 저희 애분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부어있어요. 선크림만 발라주셔가지고 아 이럴 때 보면 마스크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지금 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완전 부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완전 부어가지고 지금 왼쪽이 더 부은 것 같아요. 그게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붓기가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여기 근육 같은 게 확실히 그거 두두두두두 하는 걸로 풀어줘서 완전 시원해요. 약간 여기 올록볼록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요런데? 요런데 올록볼록한 게 좀 많이 매끄러워진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탬버린 할 때 제일 아팠던 데가 저는 요렇게 요기 부분이랑 요 부분 이렇게 광대 쪽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턱 부분에서는 요쪽이었나? 이쪽 할 때가 좀 아프고 나머지는 그냥
아픈지 모르겠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서 치과 온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붓기 빠지면은 좀 더 확실히 보이겠죠, 눈에?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벌써 2주가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 당일에는 엄청 막 부어가지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요런데 막 엄청 막 두들두들두들 여기 두들두들두들 해가지고 엄청 부었었었는데 약간 요런 데가 많이 매끈매끈해지고 여기가 많이 매끈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를 느끼고 지금 2주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술받았던 당일에 입었던 옷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1주차 때랑도 느낌이 좀 달라져서 일부러 이렇게 1주차 때 입었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입모드를 했을 땐 여기랑 여기가 많이 달라졌다면 탬버린 윤곽순을 했을 때는 요 부분이랑 이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입모드 같은 거는 여기 윗부분은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 오로지 여기 아래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외곽 부분이랑 여기를 특히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여기 부분은 입모드의 효과를 많이 본 것 같고 이렇게 인디언 주름이 있어서 올록볼록 약간 좀 울퉁불퉁했던 느낌이 확실히 그 탬버린을 하면서 약간 좀 균일해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근육이 좀 정리된 느낌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걸 느낀 게 제가 요 가운데 이렇게 딱 정면을 봤을 때 입의 대칭이 뭔가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입부분이 약간 좀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여기 왼쪽, 오른쪽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영상을 필 때 한 요 정도를 이렇게 시선을 두고 영상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면을 보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이 대칭이 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2주간의 후기를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새롭고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술 관련, 피부과 관련 영상은 아마 왁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름이 찾아와서 제가 왁싱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왁싱을 언제 갈 건지는 아직 친구랑 얘기를 안 마쳤는데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브라질리어 왁싱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관리 영상은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